아저씨. 여름이라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해. 네. 내일 재판이라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너 몰랐으면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내일 법정에 기자 많을 거예요. 아저씨 지금 엄청 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자수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이야,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외출도 하고 거리도 걷고 해. 밤에 꿈도 안 꾸고 잠도 잘 자.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네가 쓰던 방늘 비워둘 테니까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 집밥이 먹고 싶다거나 그럴 때도 좋고. 아, 그리고 저 한수, 네 아버지가 있는 곳이야. 진작 한번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게 그림으로 표시해놨어. 가면 한수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밑에 요양원인데 한수 고모님, 너한테는 고모 할머니가 되겠구나. 그곳에 계셔. 치매를 앓고 계시긴 해도 가끔 정신이 맑아지시기도 하니까 한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반가워하실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 지금도 최고고 아주 잘하고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배우 되고. 그동안 많이 고마웠고 많이 미안했다 중이야. 죄값 조금이라도 치르고 올게. 아저씨, 그럼 마음 편해진 다음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저도 감사했어요. 고맙다.